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안심전세 앱을 내놨습니다. 앱에서 집주인 체납 이력, 시세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죠. 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앱마켓에서 안심전세를 입력하면 바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깜깜이었던 집주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허그 보증가입 금지 여부, 허그 집중관리 자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납 이력은 오는 7월부터 볼 수 있고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 정보 조회는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이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앱에서 전세 시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주타기 시된 신축 빌라 시세도 알려줍니다. 또 해당 주택이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안내합니다. 오는 7월 앱 개정판에서는 지방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